결혼 불화설 입장문. 많은 분들이 왜 남편과의 브이로그가 안 올라오는지, 평소 그렇게 가정의 불화를 팔던데 결국 찌그락빠그락에서 빠그락이 되어버린 건지 댓글이 많으셨고, 브이로그를 못 올렸던 이유 이제는 말씀드립니다. 따다다단 따단따단.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음. 그런데 낳은 적 없는 커다란 신생아가 깐 스팸처럼 집에 돌아다녔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도 항시 옷매무새 단돌이 잘하고 여기저기 여지 주지 말고 왜 포도 보기 민망하면 안 되니까. 하지만 스팸은 달랐습니다. 물론 제가 이걸 찍어 올리면 저는 개떡상의 핵인싸가 되겠지만 구글에서 유해 게시물로 신고당하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게 되겠지요. 오래 보아야 예쁘고 우리 또한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오랜만에 금수 탈출 옷 입은 브이로그가 생겨서 시작합니다. 옷 입은 거 보니까 새로운데. 오빠 주머니 허파나. 허파를 주워 담고 떠나는 주말 여행. 뽀마드로 머리를 넘긴 이 여자가 바로 저 마누라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시댁에 불화파리를 솔드아웃 시켜 남편의 심기가 불편함으로 속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 순댓국을 먹입니다. 개와 그의 어미는 순댓국을 싫어하므로 차 안에서 존버합니다. 각자 좋아하는 거 쪼대로 먹는 거, 그게 부부겠죠. 그리고 이 미련한 친구는 자기가 개라는 걸 영 모르는 눈치입니다. 걱정돼. 아빠가 순댓국에 빠졌을까봐. 효변이야 효변. 저 스팸은 우리 아버지가 확실합니다. 망 초보 운전 남일 같지가 않죠.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운전 잘하지. 네가 뭘 잘해. 다정하다 야들야들하다. 이래서 다들 결혼하나 봐. 자만하지 마. 항상 사고는 우리 곁에 있단다. EBS 싫어서 유튜브 했더니 교육방송을 만드네. 어? 내 채널 자객이 여기 있어. 이럴 때 웃어야 인류겠죠? 진짜 사랑 그게 뭘까? 전혀 모르겠다. 할로윈인가 봐 오빠. 사실상 할로윈이랑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아울렛에 온 돗대의 이유. 우리 어르신 꽃가옷 사드리려고. 어르신 좋으시죠? 행복하시죠? 하지만 어르신은 아디다스를 싫어하시더라고요. 주는 대로 입던 오빠가 이제는 대굴박이 커져서 없던 취향이 생겼네요. 메이커 양말은 못 참지. 이거 하나가 22,500원이야. 검정색 사, 검정색. 양말 하나를 사도 신중한 남자. 발꼬락이 호사를 누리겠네요. 그렇게 계산 같은 굳은 일은 마누라 시키고 밖에서 계랑 기다리는 남군이시여. 그랬죠. 돈 쓰는 거 족밥이죠. 그렇게 오빠 양말과 운동화, 제 잠바를 하나 질렀습니다. 샌들도 살려 그랬는데 오빠가 감미로운 붕대 감은 것 같다 그래서 퇴! 먹을 걸 사서 1박을 때리기로 했습니다. 김치 돼지새끼찌개. 아 부채찌개도 괜찮고. 너 먹고 싶어? 난 그럼 김치찌개. 그럼 김치찌개랑 회나 하나 떠가자. 포도야 아빠 장 보러 갔어. 어이구. 아유. 어 아빠 왔어. 저 옷 입은 스팸은 제 아버지가 확실합니다. 이거 갑자기 왜 샀어? 아니 네가 아까 인주를 쓴다고. 고마워. 루즈가 없어서 인주 바른다고 했더니 마트에서 루즈 사온 거 보소. 이런 건 바로 발라보는 게 효도의 시작이겠죠. 오빠 여기서 크레파스 냄새 나. 어때? 여기서 꿀잡아. 오빠 나 입술 어때? 되게 작게 입었는데. 고마운데 오빠 나 이거 진짜 독성 크레파스 냄새 났어. 나 보내버리려고 사준 거 아니지? 어? 양진사운 리조트. 나 손이 없는데? 스키장에 있는 리조트라 비수기엔 사람도 개도 없어서 망할까봐 우리가 왔습니다. 이런 곳만 찾아다니기도 힘들다고요. 아니 이거 창고 아니야? 너무 호진데 문이? 야 이 열쇠 오랜만에 본다. 이게 뭐야? 오! 좋은데? 오! 예스러운데? 가구가 모텔에 있는 것 같아. 모텔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. 침대 하나야? 와, 경험난다. 끝장난다, 이제.
그리고 끝장나는 리동무의 요리교실. 다 된 요리 데피는 것도 요리지요. 이 꼴을 안 보나 싶어서 여행 왔더니 집에 두고 온 신생아 스팸이 악귀처럼 쫓아왔네요.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영상미가 돋보인다.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. 어쩌라고요. 그렇게 한 사발이 상다리가 차려졌습니다. 또 우아를 떨겠다고 샴페인을 챙겨왔지요. 땡땡 얼었어. 아니야, 그거 봐봐. 먹었어. 씨앗이 된 거 봐. 어 진짜 안 따져. 아니 저 어쩔 거야 쟤. 아 막혔어. 뭐야? 이게 뭐야? 왜 이래서 송충이는 솔잎 먹고 나는 소맥 먹으려는 건데 문희준 킹 받네. 하지만 불굴의 리동무가 있죠. 샴페인 저렇게 딸 수 있나? 아! 이 소리 때문에 더 놀랐어요 지금. 와 대박 폭탄이다 폭탄. 아 이거 못 먹겠네 이거. 어르신께는 늘 공손하게 두 손으로 따라드립니다. 자 공적으로 한마디 하시죠. 한마디. 알았어. 자 오늘 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그 권지혜 대표님의 축배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권지혜 대표님 한마디 하시죠. 네, 아무쪼록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평화롭게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축가, 네, 축배사 잘 들었고요. 답사. 아,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즐거운 자리와 즐거운 음식과 이런 좋은 분위기, 아, 만족합니다. 아무튼 모쪼록 주말에 놀러 왔으니 재밌게 놀다 가길 바라겠습니다. 아유, 너무 길게 얘기해. 그렇게 알코올 타임이 무르익고 꽐라가 된 스팸과 설치류 서로 담아뒀던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는데 졸업 순간 마지막 카트 때 내가 꽃다발과 꽃다발만 사오지 않았어? 아니 꽃다발과 케이크와 준비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내 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장모님 오지니까 네가 나보고 오지 말라고. 그때는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. 오지 말라고. 그래. 오지 말라고 그랬고요. 못 갔지.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지. 그때는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. 저 나이키 누가 사줬어? 어? 네가 샀지. 빨리 신어봐. 예쁘다.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? 나이키를 신고 춤추는 스팸. 그렇게 그들은 탄수화물 뽕에 취해 극강의 행복에 도달했고 실언을 하기 시작했다. 어? 거울 속에 나 오늘 군대 때 진짜 죽일 때 김용사 얼굴 보인다. 어. 나? 나? 어. 나? 똑같아. 사람 살살 약올리고 당신 조심해 내가 찾아갈 거야. I will be back. 그들은 놀러가서도 거실에서 원룸처럼 다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숙취로 미소와 건강을 싹 다 잃었습니다. 여러분 과음하지 맙시다. 울렁거려서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할게요. 끝. 안녕.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.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.